여러분, 이제 방금 하하하하하고 구호도 외치고 그랬는데, 제가 좀더 이렇게 그 선택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잠깐 동안 왜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이를 제가 과학자들이 가만 제가 어제 이렇게 쭉 연구 논문을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 그런 게 있어요. 논문 그 제목이 무슨 소리인지 도통 모르겠죠. 네. Behavioral Immune Conditioning이라는 분야가 새롭게 개척이 되었어요. 이건 behavior라는 말은 행동인데 행동. 행동. 그러니까 하하하하 이게 또 행동이야, 그렇죠? 생명, 생명. 그래, 행동. 예, 노래를 부르는 것도 행동이에요. 그이 행동으로, 행동으로. 이거는 면역입니다, 면역. 면역. 컨디셔닝, 이건 뭐예요? 조건 반사예요. 그 조건 반사를 conditioned reflex. 행동으로, 면역 조건 반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조건 반사 설명은 해드렸죠, 그렇죠? 무엇은 무엇에 반응한다를 강의하면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그 파블로 박사가 총을 땡 치고 맛있는 간식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종소리의 뜻을 알며, 간식 안 줘도, 그렇죠. 간식 없이도 침이 나온다, 안 나온다. 침을 만드는 유전자가 탁 켜져가지고, 간식 아직 먹지도 않았어. 그냥 간식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모든 우리의 유전자는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내가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나는 내 유전자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나는 뭐만 하면 어떤 뜻을 선택을 하면, 어떤 뜻을 선택을 하면 긍정적인 뜻을 선택을 하면 유전자에 긍정적인 반응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반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나는 뭐밖에 안 해? 선택밖에 안 해.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는 선택에 반응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타임지 표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자, 그래서 실제로 하면 그것은 웃음이란 것은 이미 조건 반사적으로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는 그런
그것이 조건 반사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 우리가 대개 웃을 때마다 엔돌핀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웃기만 하면 엔돌핀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건 반사 회로라고 그럽니다. 조건 반사 회로가 이미 뇌 안에 형성돼 있어. 우리는 주로 웃어울 때, 기쁠 때 웃으니까, 이제 웃는 것과 엔돌핀은 연결되어 있죠. 그 연결을 회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반사 회로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조건 반사가 일단 회로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파블로브 박사가 종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 회로가 탁 번쩍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돌핀 유전자가 탁 켜지고, 또 기쁠 때마다 엔돌핀 유전자만 켜지는 게 아니라 T세포에서 면역물질, 암세포를 죽이는 또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함께 탁 켜진단 말이에요. 그 회로는 우리들 속에 다 형성이 돼 있어. 그 회로는 형성이 돼 있어. 이제 뭐만 하면 돼? 종만 땡치기만 하면 돼. 그게 뭐예요? 그러면 엔돌핀이 살짝 나와. 나오면 살짝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 기분 좋아지네. 한 번 더 해.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선택 또 선택. 그래서 그 선택을 무엇으로? 행동으로. 행동으로 선택한다. 마음뿐이면 안 돼요. 마음뿐이면 유전자 켜주고 싶다. 그거 가지고는 안 켜줘요. 그래서 행동으로. 그래서 갑순 씨 사랑해요라고 행동으로 옮겨 이루어지지. 마음만 가지고는 두 사람 다. 그렇죠. 이건 다 실패해버렸잖아요. 그래도 한쪽이라도, 행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이게 달라져요. 아시겠죠? 이런 사람. 자, 안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꼭, 행동으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저녁 시간으로 미루고, 이 시간에는, 사케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케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입니다. 세리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온 지역이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로마 정부,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참 한심한 때였습니다. 착취를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세리들이 그 세금을 이제 걷는데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로마에도 바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미워한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으니까 이제 화가 나서 더 뭐예요? 더 분노하고 더 분노하니까 더 악한 짓들을 하고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봐도 아 나는 참 악하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을 조건적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은 천국 갈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실컷 뭐예요? 돈을 뜯어가지고 쾌락을 즐기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뭐 예배 보는데도 그 사람들은 참가할 수도 없고 너는 아예 뭐예요? 이미 신하고 하나님하고는 나는 끝났다. 벌 받을 것이다. 이런 때입니다. 자, 세리가 많았습니다. 왜? 로마 측에서는 누구에게 돈을 더 많이 거둬야 될지, 세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될지는 몰라. 왜? 그 지역, 뭐, 요즘 뭐, 다 전산화되어가지고 뭐 다 보이지만은, 그때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을 잘 아는 사람을 로마 정부에서 차출해가지고 세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리, 그러면 아주 인간 말자로서 아주 나쁜 놈, 악질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 세리들이 많았죠. 자, 여기 다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것,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향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야. 그런데 이스라엘에 과부가 그렇게 많았어도 엘리야는 그중 한 과부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냈냐? 저 엉뚱한 이방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교인이 그렇게 많아도 엉뚱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참 이 말은 오늘날 교회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교회가 깨달아야 될 심각한 말입니다. 요즘 뭐 그래. 아이고 뭐 그 사람 교회도 안 나오는데 뭐 천국 가긴 뭘까?
그러나 여기 사렵다 과부나 나만이나 교회 가본 애 한 번도 없어. 근데 이건 무슨 얘기다? 이 말의 핵심은 뭐다? 교회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 가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를 안 가고 다른 종파에 속해 있을지라도, 실제로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신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다들 아는 것처럼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는 예수께 안 믿어. 그거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무엇을 부인하지 않으면 성령을 부인하지 않아.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나쁜 짓 하면 재앙을 내리시지. 그거는 엉뚱한 소리야.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일은 없는 사람이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사케오 세리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에 많은 세리가 있었으나 예수님이 찾아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나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직접 찾아간 세리는 사케오밖에 없다. 그건 이스라엘의 사케오도 아니고 어디의 사케오요? 여리고에 있는 사케오. 여리고는 이방이에요. 자, 이것도 심각한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가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왜 그 열두 제자들이 선택이 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난데없이 나타나. 그렇죠? 뭐 하고 있는데? 네. 고기 잡고, 이제 그물을, 그물 많고 난 데 있으면 꿰매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 그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고기 잡는 데 수고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물 버려두고 거기 자기 아버지도 같이 한 아버지도 버려두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게 말이 돼요? 네,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선택이 돼요. 잘못 보면 뭐 강제 징용 같아. 너 일로 와. 너 이렇게 한 것 같아. 예. 네. 이제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인간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거다.
이런 학설을 피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강제로 하는 거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뜻에 맞아요,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제로 뭐를 시킬 생각은 전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 세리가 그렇게 많았지만 여리고에 있는 사케오라는 세리를 세리에게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사케오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일도 없어.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자 오늘은 여리고로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는지 몰라요. 오늘 여리고로 가자 몰라요. 거기에 누가 있어? 아, 사케오가 있어. 그 사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간 목적은 나중에 알고 보면 누구 때문에 갔어요? 사케오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사케오를 미리 알고 있었다. 사케오하고 한 번도 만난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지만 이 사케오를 예수님이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쑥 찾아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어떻게 알고 있었던 존재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존재라는 말은 실제로는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찾아왔죠. 요한을 찾아왔죠. 이것도 여러분에게 참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암 환자가 있었으나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은 환자는 누구누구 뿐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 기독교 환자 너무너무 많아. 근데 엉뚱하게 불교 신자 누구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 그렇죠? 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 알아. 예? 예. 예? 그렇죠. 예. 자. 하나님이 왜 나를 낫게 해주시지 않나?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다들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그 하나님이 다 달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정말 눈을 부비고 아무리 찾아보려고 그래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들 뭐라 그래요? 암 걸려서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 가보자. 가서 이제 드립다 기도하는 거야.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좀 암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우리 남편을 꼬셔서 1억을 기부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 또는 그 교회 목사님도 암이 나시려면 정성을 표시하셔야죠. 이제 이런 식. 이런 철저히 조건적 그 신앙 문화, 종교 문화에 찌들어 있다, 이 말이야. 세뇌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정말, 이제 자유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은 세리장이요. 그 지역의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야. 대단한 권력을 누리는 자. 그러니까 부자라. 그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 관심이 많아요. 관심 많아서 너무너무 자기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안 보여. 볼 수가 없어. 왜? 너무 난쟁이야. 키가 작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리에 나와서 예수를 한번 보려고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이 방향으로 가고 계신데 자 이게 어디 가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볼 수 있을까? 싶어 저기 예수님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기 보니까 저기 뽕나무가 하나 있어. 그래서 뽕나무로 달려가서 그 뽕나무로 기어 올라간다. 그만큼 보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노인이 뛴다든가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든가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이거는 그러면 사람 취급 안 하던 때였어. 그러나 이 사케오는 자기의 체면보다는 누구를 한번 보는 게 더 중요해. 네, 자기의 그 체면이 완전히 깎이더라도 나는 이 사람을 보고 싶어. 보고 싶은 이유가 뭘까? 보고 싶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 싶다. 그만큼 보고 싶다. 자기 체면을 불구하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어. 나는 이 예수를 한번 내 눈으로 보고 싶어. 왜 그럴까? 그렇게 보고 싶었어. 아이고, 좀 보려고 그래도 호기심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케오는 그 예수라는 분이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거야. 자, 어떻게 그거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팍! 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제일 놀라운 소문이 뭐냐?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심각한 벌을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문둥병 환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으로 쳐서 피부가 터지고 그게 문둥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채찍으로 쳤기 때문에 발생한 병이 문둥병이다. 천벌을 받은 그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 문둥병을 고쳐버려. 그러면 예수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준 병을 누가 낫게 합니까? 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나 문둥병자나 다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어. 네.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아예 그냥 낙인이 찍혀 있다. 지옥으로 갔다. 네. 천국은 꿈도 꾸지 마라. 누구도 마찬가지? 세리도 마찬가지. 아, 그런 문둥병 환자를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싹 놔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삭개오가 생각하기를 나 같은 놈은 내가 생각해도 천국 갈 수 없는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예수의 소문을 가만 듣고 보니까 예수는 천국 갈 수 없는 문둥이를 어떻게 고쳐주는 거야. 그러면 문둥병자를 고쳐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악한 죄인 문둥병자일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냐는 것을 어떻게 눈치를 탁 챈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눈치를 챈 거요? 조건 없이 그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일 것 같아. 그거를 딱 깨달은 거예요. 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그걸 못 깨달았을까? 삭개오만 깨달았을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게 와, 그 예수가 말이야. 예수가 문둥병자도 고치대. 그래서 야, 그 대단한 사람이네. 그 참 놀랍네. 그 손에서 끝나버려. 그리고 그 문둥병자를 고치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삭개오가 깨달은 것을 깨닫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왜 사람마다 그렇게 깨달음이 다를까? 요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게. 알겠죠? 한번 생각해 보실래? 예. 예? 그렇죠. 삭개오가 생각할 때는, 삭개오가 자기의 예, 사후를 생각할 때는, 자기는
가망 있어요, 없어요? 가망 없어. 어떤 때는 가망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가망 없어. 조건적일 때는 가망 없어. 자기가 죽어서라도 천국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자기의 내사가 보장이 되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절실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었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막 이래요? 응? 왜? 세상에 자기 같이 나쁜 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같이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기는 조건적인 하나님이라 자기는 가망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런데 예수가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걸 보고도 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문둥병을 다 고치네? 놀라운데? 그리고 그냥 호기심으로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 정도면 뭐예요? 자기 정도면 천국 가게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 무조건 삭개오만큼 그만큼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만 착하면 돼. 자기만 십계명 지키면 돼. 이런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일부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중풍이 걸렸다. 그 사람들, 그 환자들 생각에는 자기 같은 인간들은 천국 갈 도리가 뭐예요? 없다는 사람들을 찾아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는 예수님이 갈 수가 없어. 왜? 자기들은 뭐 천국 보장돼 있다는 거야. 왜? 율법 잘 지키고 착한 일하고 자선 사업하고. 이제 감이 잡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베드로를 왜 찾아갔을까? 자, 그 당시 어부라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별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무식하죠. 어부 집에 태어나서 어부가 되고 공부도 못하고. 근데 그 어부들이 반이야, 12명의 제자 중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교회를 회당이라고 그랬죠. 회당이 뭐 어떻게 가르쳐요? 그 랍비들, 선생님들, 뭐 바리새인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 어부들은 하층 계급이야. 어부들이 저 바리새인들 보니까 자기들이 저 사람, 어? 저 사람들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가망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주는 조건적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자기들은 가망이 있어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네? 사랑이라면, 그때는 가만히 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사촌간들이죠. 야고보나. 맨날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진짜 우리 여기 랍비들이,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그 조건적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 이스라엘 국민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어부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소리 나겠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난 아까워 죽겠어. 소리가 안 나가지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도 있어. 삭개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자기 같은 뭐야 세리가 있대. 어떻게 세리를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파격적이야, 그렇죠? 네. 그 삭개오도 거기에 마태 소문을 들어봤어. 그 새끼도 아주 나쁜 새끼였어. 자기하고 뭐 50번 100번야. 근데 마태가 변해가지고 예수도 따라다니고 있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그냥 글자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이런 주변의 그 배경에 그 절과 절 사이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성령이 주신다. 아, 그 당시의 상황, 그 이유.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기도해야만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깊은 뜻을, 뜻이 있는 것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보여요. 아시겠죠? 그냥,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그래서 성경은 절대 빨리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참차. 우리
노자 선생님의 글 또 빨리빨리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마디 한마디 깊은 뜻이 있구나. 그거를 글자 네 개에다가 탁 요약했다는 거. 놀랍죠. 가만히 저기 배터리가 나가나?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간다. 안 기다린데 가봐야 허사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도 누가 넣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드디어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보세요. 그래서 철저히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렇죠? 선택이에요. 성령은 다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성령은 주시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 조건적이야. 그러고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해버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도에도 하셨지만 자기가 거부하는 줄도 모르는 채 거부해버리는 거. 왜? 그 선입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분이다. 이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 마이크 테스트 원 투.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참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니 보고 싶은 마음뿐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보려고 어떻게 뽕나무에 올라가야 돼. 쑥스러워 안쓰러워? 쑥스러워. 쑥을 이겨야 된다.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우러러보시고 이거 참 놀라운 서술입니다.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삭개오가 높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그 뽕나무 밑에 서가지고 우러러보신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우러러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누구를? 특히 세리 같은 나쁜 죄인을. 그런 분이, 그런 분이 참 상제님이다. 상티. 중국말로 하나님이죠.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이름을 불러! 삭개오. 자,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로 오신 이유는 삭개오를 만나러 온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와,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절대로 이방인, 특히 이방인 중에도 진짜 나쁜 놈들, 죄인들,
하고 얘기하는 것만 해도 그거는 안 돼. 그 하나님 싫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밥 먹는 거 그거는 진짜 안 돼. 여러분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했다 그러면 그 꽤 뭐예요? 친한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더 친하면 어떻게 돼? 그 집에서 잤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X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이 삭개오 이방인 그것도 세리를 어떻게 보고? 우러러 보면 아직도 내려오지도 않았어. 야,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먹으러. 아예 먹을 작정을 뭐야? 하고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대화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뭐야? 내가 너희 집에 먹으러 왔다. 이 말은 완전 무조건적이죠. 너 앞으로 착하게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거 없어. 요하겠다 하시니 사케오가 급히 내려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그 당시 예수님은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서 온 전국 각 지역에. 그리고 그분은 좋은 분이라고 알려졌어.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하고 뭐예요? 한번 봤다. 이것만 해도 자랑거리고, 진짜로 예수님이 나한테 손을 한번 대주시더래. 이것만 해도 자랑거리인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집에 하룻밤 묵겠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가문의 영광이네. 저는 이런 가문의 영광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가끔 가다가 누가 박사님 서울 가시면 제가 우리 차로 태워다 드리죠. 그 제가 타면 가문의 영광이네. 뭐 하룻밤 묵으면 진짜 가문의 영광이고 저 정도만 해도 가문의 영광인데 예수님이 하룻밤 묵으면 뭐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영광이에요. 즐거워하며 영접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 받아들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어떤 분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바로 이 영접의 순간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지? 자, 그런데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예수가 그 죄인의 집에 무거를 들여갔다. 말도 안 돼.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자, 즐겁게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거 네 배나 갚겠다. 보세요. 순서를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렇죠? 는 구원을 받은 자, 그렇죠?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삭개오
학교가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영접 여러분은 다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케오가 와, 제 재산의 반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참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혈통적으로, 저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사단에게 속았어. 사단은 어떻게 속였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조건적 하나님께 경배하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천국을 간다.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하여 착하게 산다고 정말 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착하게 안 살면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 천국 가기 힘들어 안 힘들어? 그거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러나 삭개오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 나눠 주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무런 수고스러움 없이 기쁨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 이거 혹시 이거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순간마다 어떻게 그래? 내가 뭐 오늘 죽더라도 나는 무엇이다? 나는 구원 받았고 나는 하늘나라에 이미 뭐예요? 다 보장이 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네 해 가는 걸 보면서 충분히 천국 갈 만하다고 생각이 되면 보내줄 거고 안 그러면 지옥 갈 준비해라. 그렇게 되면 착하게 산다고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힘들죠. 그러나 그리고 그 드는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하는데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내 힘일 때는 나는 결국 실패한다. 누구의 힘일 때는? 성령이 주는 힘일 때는.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힘은 어떤 방법으로 줘요? 너는
너는 영생을 구원을 뭐요? 얻었다. 됐어. 그러면 착한 일을 하는 힘이 절로 나온다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긴데 네. 이번 기회는 안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뉴질랜드를 참 가고 싶었는데 그게 밀포드 트래킹이라는 4박 5일 동안 배낭 메고 산에서 그 코스 등산 코스에서 그래서 이제 늦으면 그게 숙소가 있어가지고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예 후딱딱 먹고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또 배낭 지고 또 하루 종일 걷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오후 5시 되면 또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목욕하고 또 이제 저녁 먹고 자고 또 그거를 4박 5일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경치가 끝내주게 아름다워. 올해도 갈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거기를 제가 꼭 가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항공료에다가 그 4박 5일 그 숙소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식사도 좋고 막 잘. 그러니까 비용이 꽤 나가죠. 그래서 가고 싶다. 아, 그런 참 좋은 데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하면서도 제가 못 가봤는데 어느 날 우리 돈 잘 버는 동서가 있어. 이 친구가 형님 제가 한 건 했거든요. 형님 갑시다. 제가 다 스폰 하겠습니다. 우와 대박이 아니에요. 대박. 여러분 구원은 그런 대박입니다. 아시겠죠? 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죠? 왜 우리 동서가 내 그 큰 비용을 스폰한다고 그래요. 우리 부부를. 왜? 형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네. 우와! 좋다. 고맙다.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후에 카톡이 탁 왔는데 여행사에서 온 거야. 뭐라고 했냐면 이상구님과 이현숙님의 밀포드 트래킹 여행 경비 1,600만 원이 완불되었습니다. 완불되었대.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완불된 겁니다. 완불된 거야. 힘나 안 나? 힘나. 그 힘으로 그날부터 체력 단련에 들어갔대. 그 체력 단련의 결과 아시겠죠? 제가 엄청 더 건강해져 버린다. 예? 그래서 체력 단련한데 힘나게 체력 단련해요. 죽을 맛이야. 힘나게. 이야. 하하, 우리 동서 참 멋진 동서야. 이야, 에? 감사와 뭐요? 기쁨. 힘나요 안 나요? 에? 감사하고 기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힘이 있잖아요. 영적 힘이. 그것으로 체력 단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완불 안 돼 있으면 그런 힘이 안 납니다. 왜요? 만약 우리 동서가 형님 그런데 형님 체력 가지고는 지금 현재 체력 가지고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는데 제가 완불을 할 수는 없고 그동안 한 3개월 동안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출발 한 달 전에 체력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조사 심판이야 그래. 아시겠죠? 체력 검정을 해. 그래서 가실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될 때 완불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렇게. 힘 나요 안 나요? 힘 안 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다 검증을 다시 해보고 조사를 해서 검증을 해보고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벌써 뭐라고 그랬었는데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완불했답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완불했다. 고마워요 한 거 봐. 네?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보니까 예? 그림들이 쫙 있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속에서 뭐를 한번 찾아봐. 한번 아름답다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그림하고 좀 달라.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 그렇지, 그렇죠. 유치원생들이 그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유치원생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 동심. 참, 아름다운 것 중에 동심이 제일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그림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여기 이번 기회는 애들이 몇 명 있어. 근데 참 그 우리 저 신작가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화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런 전시회도 하고 참 이 그림이 특별한 그러니까 아무나 저거 못 그려 그렇죠? 저거는 마음에 뭐가 있을 때만 그릴 수 있는 그림이야. 순수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맨날 반바지 입고. 순수하고 즐거운 거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 이상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순수함으로 기쁜 거, 그렇죠? 즐거운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순수한 즐거움, 그런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힘을 좀 받으시라고. 다 전시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은 사케오보다는 그렇게 못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 없이. 아, 그렇다면 이런 사케오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을 주셨다면 나는 뭐요? 물론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문둥이가 흔했고 세리들도 그렇게 많았고 과부들도 그렇게 많았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참 지극히 소수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만약 이런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더랬으면 우리도 그냥 나 정도면, 나 정도로 착하면 뭐 천국 보내주시겠지 이라는 조건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질병을 우리가 가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할수록 우리는 정말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원하고 그 원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영접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체력 단련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